홍하!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이번에 맘스터치에서 재밌는 신메뉴가 나와서 포장을 하러 왔는데요. 신메뉴 이름이 싸이피자입니다. 아니, 맘스터치 햄버거 가게 아니었어? 피자도 파나요? 맞습니다. 맘스터치 피자앤치킨이라고 피자도 판매하는 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가성비 있게 맛있게 주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보죠. 싸이피자. 와, 피자. 자, 그러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볼게요. 자, 싸이피자 포장 22,900원이 정가거든요. 직접 와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매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3,000원 정도를 추가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포장 싸이피자 미디움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은 치킨과 피자를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죠? 그리고 오늘 한 3명에서 5명 정도까지 모이는데 가성비 있게 제대로 먹고 싶다 할 때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요대로 한번 꼭 주문을 해보세요. 먼저 여기 싸이피자에다가요, 나는 좀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대짜리 아니면은 이제 중짜리 감자튀김을 하나 시켜주고요. 그리고 국물떡볶이를 추가해줍니다. 이러면은 26,800원에 치킨, 피자, 감자튀김, 국물떡볶이까지 먹을 수 있는 완전 꿀조합이 완성이 되고요. 콜라를 꼭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감자와 콜라가 포함되어 있는 요거 주문을 해주고요. 그리고 치즈 감자가 기본인데 대짜리로 변경, 콜라, 그리고 국물떡볶이 딱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28,300원에 피자, 치킨, 감자튀김, 떡볶이, 콜라 요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가성비 장난 아니죠? 요렇게 먹었을 때 어떤 비주얼이 나오고 어떤 맛일지는 제가 이따가 먹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저기 보니까 페퍼로니 피자 비주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클래식 피자 해서 페퍼로니 피자도 포장을 하겠습니다. 과연 페퍼로니는 아까 그런 비주얼일지 그리고 맛은 어떨지 제가 먹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치즈랑 페퍼로니가 진짜 가득 차 있네요. 그리고 치즈도 굉장히 듬뿍듬뿍 있네요. 좀 맛있어 보이라고 깨를 딱 뿌려서. 자, 그러면 페퍼로니 먼저. 와, 페퍼로니가 진짜 많다. 아니, 겹겹이 있네요, 겹겹이. 아, 도우가 진짜 부드러워요. 여기 촉촉한 치즈와 부드러운 도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데 그 사이에 이제 페퍼로니들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그 존재감 뿜뿜해서 아, 오늘 페퍼로니 피자 제대로 한번 먹고 싶다 할 때면 생각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추천드리는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홍사운드 세트 먹어볼게요. 다음 치킨 먼저. 싸이순살이 100% 닭다리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고소한데 바베큐 향이 은은하게 입안에 같이 쫙 퍼지면서 새콤함과 깔끔함으로 딱 잡아주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치킨만 빼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그럼 피자 먹어볼게요. 싸이피자는 이렇게 신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피자만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치킨 따로 먹고 피자 따로 먹어도 각자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 번에 먹으면 당연히 맛있겠죠? 치킨 이렇게 먹고 여기서 또 맛있게 먹는 꿀팁! 맛있는 치즈피자 위에 내가 재료를 올리면 그게 곧 또 새로운 조합이 되는 거죠. 아니 진짜 영락없는 감자피자가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떡볶이까지 이렇게 이거지! 야!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코울슬로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또 샐러드 느낌까지 느끼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 상큼하면서
살짝 달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이 코울슬로 조합 진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콜라. 아 근데 콜라도 좋긴 한데 맥주가 엄청 땡겨가지고 일단 맥주랑 먼저 먹을게요. 짠! 와 마시고 나서 딱 고개를 돌리면 다 맥주 안주야. 환상적인 맥주 안주야. 와우. 자 그럼 오늘의 최종 마무리, 일단 치킨 피자가 먹고 싶다 싸이 피자 강추합니다. 사람들이 모인다, 3명에서 많게는 뭐 5명까지 모인다 하면은 싸이 피자에 감자튀김 국물떡볶이 요렇게 시키면은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가 있다.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맛있는 소식과 맛있는 소리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을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홍파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